네, 저 오늘 금요일에 시황맨 판승철님 와 계시고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축구는 어디서 보실 예정인가요? 역시 자택이죠.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이길 거라 보십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네. 네. 아, 저런 파워풀. 아,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아, 깔끔하게 3대 0 예상하고 있습니다. 3대 0. 아,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갈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을 해야죠, 경기를. 네. 우루과이가 근데 가나를 이겨줘야 돼. 우루과이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에이, 우루과이가 네. 지면 안 돼요. 또 가나를 이겨줘야 우리가 또 포르투갈 이겨야 이렇게 잘 이게 경우의 수가. 근데 한번 이겨봤던 상대이기 때문에 예, 한번 이기는 게 어렵지 그렇죠. 두 번 세 번 이기는 건 쉽거든요. 맞아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시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저는 이제 시황을 말씀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수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파월 신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인상은 불필요하다. 섣불은 인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과잉 긴축도 원치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장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시황 말씀드리고 네. 장세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수비 위주의 전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시황 매크로부터 보면요. 전일 이제 10월 근원 PCE가 나왔습니다. MOM으로 그러니까 월 단위로 0.2%가 올랐는데요. 컨센이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YOY로는 5% 예. 컨센하고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10월 PCE로 보면 MOM이 0.3% 컨센이 0.5%였었으니까요. 잘 나온 거고 YOY로 6% 컨센하고도 일치했습니다. 네. 이게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영향으로 그날 달러 약세, 금리 하락폭을 확대시켰죠.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9로 나왔어요. 컨센이 49.8이었고 전월이 50.2였거든요. 52하면 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조업 지수 자체가 경기 둔화가 뚜렷하다. 이제는 예.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 둔화가 고용 감소로 나아가게 되고 고용 감소에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경기가 식는다는 거죠. 예.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경기에 앞서서 인플레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펙이 11월 하루 11월 달만 봤는데 보면 줄이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100만 배를 공급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100만 배럴을 줄였는데도 지금 유가가 80불을 못 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다.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2월 1일부로 베네수엘라 원유 금수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좋은 거죠. 공급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데 물론 이제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고 6개월 한도로 쉐브론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네.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기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은 지난달에 26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오늘 한 번 더 굉장히 좋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산 여부 결정을 해서 감산이 되면은 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좀 뭐 유지가 되거나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금수 조치. 베네수엘라 네. 하니까 미국 기업은 엄청 좋겠네요. 실적이 또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은 여전히 네. 실적이 그러니까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가져오면서 가격은 또 높은 상태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에너지 기업이 저는 이제 무작정 좋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100만 배를 공급을 줄였는데도 그 가격이라는 얘기 자체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데 이익이 좋으려면 Q가 늘어야 되잖아요. P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예. Q
Q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이제 아예 뭐 버핏처럼 내가 10년 이상 장기로 보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가져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지만 내가 여기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고 나와야겠다 혹은 뭐 2, 3년 보고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지금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이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섹터 이제 저는 섹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제 목요일 하루에 강세 섹터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0.58%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0.29, 테크가 0.1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0.13 상승한 거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았고요. 약세 섹터가 금융이 -0.58, 필수 소비재가 -0.45, 에너지가 -0.33이었거든요. 네. 이 약세 섹터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그 수혜를 받았던 섹터고 반대로 강세 섹터가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테크가 피해를 받던 섹터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돌아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로테이션이 좀 돌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저게 이어지면 시장 국면이 이제 확 바뀌는 그렇죠.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바뀐다 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수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수적인 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지 않아도 예. 개별 섹터들이 그렇죠. 그 섹터는 어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섹터가 확 치고 나가줘야 예. 지수 자체가 오르는 건 맞는데 예. 지수가 횡보하거나 약간 눌려도 그동안의 강세였 그러니까 리밸런싱 개념으로 도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강세였던 거에서 조금 덜어내서 많이 빠진 거를 사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지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종목 간의 로테이션은 활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주들이 좀 가야지. 가야죠. 저희 전투개미 분들이 즐거워하실 텐데. 맞아요. 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조금 있으면 또 좀 사셨나요? 최근에? 저요? 예. 저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 저 눈빛이 봐요. 지금 진지합니다. 진지합니다. 네. 예. 점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예. 자신감을 충만합니다. 드디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그동안 표정이 고생 많이 밝아졌어요. 예. 네. 클로즈업 좀 해야 되는데 저런 표정. 갈 것 같은 장이에요. 네. 불금은 뭐 좀 클로즈업 해도 되죠. 그렇죠. 예. 끝까지 간다. 알겠습니다. 뛰어가시죠. 네. 대리킴 다음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 시청자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 오늘 표정 굉장히 밝은 편이고요. 예. 저도 지난 뭐 거의 몇 개월째 봐왔지만 가장 밝은 표정. 시장 이제 가긴 가나 봅니다. 너무 밝은 표정. 갈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시 가시죠. 예. 종목들에 관해서도 그전에는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종목 관련 뉴스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 보였던 게 코스트코입니다. -6.5였는데요. 11월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성장 둔화 여파로 하락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포함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의 매출이 5.7% 증가에 그친 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커머스 부분이 10.1% 급감했습니다. 네, 이게 다른 거랑 똑같아요. 식품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지만 식품의 품목은 한 자릿수 성장했다. 특히 전자기기나 주얼리 등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계속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8%를 기록했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4분기 가이던스가 하향하면서 특히 시장이 놀랬던 건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가 사임 소식으로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브렛 테일러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끌어내렸을까라고 봤더니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는 CEO랍니다. 이분이 뛰어난 엔지니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 만들 때 총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을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하죠. 네. 트위터 CEO이기도 하셨었고 각종 CEO들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예.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사임했다라는 걸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스노우플레이크 7.8% 상승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JP모건에서 긍정적인 장기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강세로 끝이 났습니다. 넷플릭스도 3.7% 상승했는데요.
웬즈데이라는 드라마 효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확인해 볼 건데요. 재밌나 보네요. 일주일간 3억 시간을 넘었대요. 와우. 영어권 드라마 역대 신기록이랍니다. 웬즈데이. 영어권을 제외한 신기록은 역시 오징어 게임이죠. 저게 그러니까 신기록을 하면서 약간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저게 이제 뭐랄까 좀 넷플릭스를 좀 견인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인이군요.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죠. 봐야겠네요. 그렇죠. 봐야죠. 그리고 테슬라 오늘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얘기가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중국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43만 5천 대 리콜이 확정됐고요. 오늘 전기 트럭 세미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세미 가격이 18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대요. 오늘 이제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뭐 가격이나 사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월요일쯤 되면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난달에 예측했던 거 보면 세미 가격이 18만 달러인데 보조금을 4만 달러 하면 14만 달러 정도 되죠. 근데 현재 디젤 트럭 가격이 12만 달러라는 거죠. 여기에 테슬라 측 주장으로는 3년 운영하면 연료비만 20만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니까라는 거니까. 예, 그렇죠. 저게 포인트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도 하나 얹어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율주행이 가능하면요. 이게 또 제가 트럭커들의 인생 뭐 이런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300 넘어가면서 이제 눈길에 떨어져야 돼서 막 울면서 막 운전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조할 수 있다라면 자율주행은 굉장히 여기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시작이고 라인업이 늘어나는 거고 뭐 공장 또 새로 짓게 되고 어쨌든 양이 늘고 이게 단가가 세기 때문에 마진도 좋거든요. 네. 네,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뭐 장세 뭐 지금 사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럼 지금 도대체 우리 시장이 뭐 12월 말이기도 하고 뭐 2023년에 대한 어떤 전망치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도대체 어느 위치인가 우리가 지금 어느 국면을 또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시장 상황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장세 판단을 해내는 것 같아요. 뭐 장기 투자자분들이야 이런 거 무시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 7, 80년대를 풍미했던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이제 다 알 겁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원체 뭐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제가 파월 발언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딱 떠올랐어요. 이 사계가 딱 떠오르면서 이거 역금융장세 중간 반등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장 바뀐다라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요거는 이 세 가지 국면으로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요. 금리와 실적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게 폴 볼커 시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금리였어요. 근데 이 금리를 기준금리로 볼 것이냐 시장금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장세 판단은 좀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장세는 시장이 너무 기존에 역실적 장세 때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실적도 하강하고 있지만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금융장세고 그리고 중간에 반락이 나와요. 금리가 멈추면서 반락이 나오는 국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적 장세. 경기 금융 장세를 통해서 경기가 부양되고 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금리는 상승하는 속도가 약간 눕습니다. 눕는데 실적은 급격하게 좋아지고 근데 대신 실적은 주가는 기대만큼 따라오질 못해요. 이런 장세가 되고 이제 실적이 너무 좋고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인플레 우려로 역금융 장세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때부터는 금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연초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금리를 급격하게 높이면서 근데 이때도 특징이 실적은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거든요. 다만 주가가 급락 이때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급락이 나옵니다. 연초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 폭이 눕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4.4%잖아요. 그럼 지금 네.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저 역금융장세 다음에 중간 반등 저 구간이라고. 저는 역금융장세가 거의 끝나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역금융장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에 저 중간 반응이 끝나고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요 역실적 장세 보면 금리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적을 물어보셨으니까 실적은 급락해요. 실적은 급락하는데 주가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누워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진 기업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동안 빠지지 않았던 주식들이 견디던 주식들이 하향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 실적은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가장 역실적상의 실적이 가장 나빠지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주가는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로 보면 지금 역금융장세 끝물인 거고요. 네. 시장금리로 따지면 역실적 장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장기물로 보냐, 단기물로 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역금융장세와 역실적 장세 중간에 어디쯤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예. 것 같아요. 정말 저게 저는 저거 보면서 저 장세가 저게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 사실. 저기 길이까지. 3개월짜리다, 예. 저건. 순서와 그 기간까지 알려줬으면 예.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렵죠. 한 1분기 정도 됩니다, 저 부분이. 저 정도면 이제 소화가 됩니다. 이러면은 아무나 다 돈 벌겠죠? 예. 근데 그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게요. 아, 예. 금리의 인상폭, 속도, 이걸 가지고 그렇죠.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예.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데요. 파월도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파월도 시장 상황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월조차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는 하긴 어려운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를 원래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를 원체 옛날 책이라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네.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상승기가 더 깁니다. 그리고 금융 긴축기가 더 짧아요. 그리고 경기 상승기가 뒤쪽으로 하면 더 긴데 그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요. 경기 하강기에 들어가는 거는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누웠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어디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끼냐면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전략가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4,000포인트 정도일 것 같다. 4,000포인트? 네. 내년에 많이 올라도 4,000포인트 정도일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코스피가 4,000 가면 좋겠네요. 아. 그럼 제일 좋고요. 몰빵하지, 몰빵. 뭘로 할까요? 아무거나 사도 4,000. 네,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어차피 나오기는 하겠지만. 예. 그 S&P 500 기준으로 EPS 10% 감소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0% 정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수비만 중점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종목과 섹터들 이런 걸 열심히 보면서 네. 향후 뭐가 올라올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떻게 마음이 통했는지 제가 이거 섹터 동향을 예. 이제 분류를 해 왔어요. 네. GICS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가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11개는 글로벌 공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XLE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ETF 수익률을 뜻하는 건데 이게 69%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보시면 그러니까 특징은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화면은 나중에 보시면 제가 그 섹터랑 섹터의 시총 상위 주식들을 특징적인 것들을 제가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징은 이번 올해 1월 1일부터의 1년간의 특징은 주가 흐름은 금리 민감도하고 반대 순서였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상태고 민감할수록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고성장, 고밸류, 저배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장 하락률이 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에너지가 이 상황인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상황이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순서도 뒤집어지겠죠. 그대로. 이론 상식적이라면 네. 그대로 뒤집어질 텐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되느냐. 지금 제가 1개월 섹터 동향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1개월 섹터 동향 보시면 에너지가 빠진 건 아니에요. 에너지도 여전히 1% 상승했지만 상승률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상단에 있었던 것들은 소재나 화학, 산업재, 유틸리티들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컸던 커뮤니케이션이나 테크놀로지들이 반등이 있었거든요. 이쪽 섹터들이. 네. 이게 일간으로 5일간 주간으로 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네. 에너지는 1.47% 5일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섹터들은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 상위 섹터 3개를 보시면 C가 커뮤니케이션스고요. Y 이제 컨슈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스는 구글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 이제 그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테슬라 이제 애플 이런 것들이었었고 네네. 그리고 테크놀로지 쪽에 가면 이제 뭐 뭐랄까요 뭐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테크 기업들이 예. 고성장 장기 투자하시는 그렇죠. 저희 판승철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업을 까먹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 까먹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근데 예. 반대 순서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1주, 2주 쌓이기 시작하면 시장 로테이션은 된 거죠. 예. 네, 섹터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첫 주라는 거죠. 이제 시작한 거고요. 향후 기회는 있을 거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장 전략을 지금 아마 고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성장 섹터 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다음 차트가 10년 동안의 이 전략이거든요. 네. 빨간색이 성장주 전략인데 S&P 500SPY 기준에서 얼마나 수익이 났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4.92%로 성장주 전략이 지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전략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MTUM이 모멘텀 전략이거든요. 녹색이. 녹색 모멘텀 전략, 그러니까 모멘텀 전략이 가는 놈이 더 갈 거야.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의 주로 전략이거든요. 네. 이게 그 다음 성장률입니다. 6% 나왔었고요. 근데 네. 곰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지금 올해 성과가 좋았던 애들이 10년간 올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단위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라 할까 이제 저변동성 전략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특히 가치주 전략이 파란색인데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가치주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주도 반드시 이제 포트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만 지금 가치주가 좋다고 해서 지금 가치주에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성장주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섹터 네, 분류해서 뭐 과거의 어떤 흐름까지 네,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네. 다음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에 또 저희가 네, 네. 네, 또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또 보면 너무 좋으니까 네, 다음에 네. 또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예.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판승철님의 시황에서 오늘 백미 가장 키 클라이막스는 네. 아주 밝고 자신있는 표정. 아, 저 밝은 표정. 예. 저렇게 밝은 표정은 좀처럼 안 나왔던. 네. 네. 10월 말에 표정이 상당히 어두우셨잖아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 표정만 봐도 시장이 보인다. 예. 판슬 읽는 저 판승철님.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입술이 앵두 입술이에요. 아, 우리 입술이 혈색이 달라. 혈색이 달라. 예. 입술이 아주 빛깔이 아주 탐스럽습니다. 예. 아, 네. 내가 왜 입술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입술 예. 너무 탐스럽게 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진정하고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김경현 의원님 모실 예정이고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